이스라엘의 그 투수들이 그래도 상당한 그 수준의 투수라고 보입니다. 그러니까 그 게임 운영을 그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마지막에 그 찬스가 그 민병헌 선수가 그래도 오늘 잘 맞아서 그게 이제 마지막에 그 찬스였는데 3루 땅볼을 치는 바람에 결국 거기서 득점을 못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패인이 됐는데 물론 거기서 대타를 쓸 수도 있는 문제죠. 그렇지만 민병헌 선수가 오늘 수비도 잘해줬고 또 공격도 좋았고 그래서 해낼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. 결국 이제 오늘도 그 3번, 4번이 결국은 못해줬기 때문에 안된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 타순을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.